안녕하십니까. 식사 안 하셨어요? 기운들이 없어? 평균 연령이 무지하게 높으신가 보다. 다들 기운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본 학원에서 역사 강의하고 있는 김태규라고 합니다. 나이는 비밀이고요. 적당히 먹었습니다. 적당히. 이제 돌아오는 2016학년도에 44 되고요. 가족은 요만한 딸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올라가는 딸 하나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역사교육론하고 서양사 두 부분 맡고 있습니다. 이따 이제 저 뒤에 이어서 이제 설명해 주실 윤서환 선생님은 한국사와 동양사 두 강의를 이제 담당하시게 될 것이고요. 오늘 강의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또는 알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진행하는 강의의 목적은 서브로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러이러한 교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또 전년도 시험 문항의 특성,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올해가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올해 시험 문항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시험 문항의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뭐 아울러서 학원을 만약에 단식이 된다면 학원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실 것인가와 연관해서 연간 계획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별도로 이제 그 세 가지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질문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강의 끝나고 나서 따로 별도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지금 PPT로 지금 준비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 지금 나간 프린트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바로 얼마 전에 봤던 12월 6일 날 봤던 15학년도 역사 기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가 이제 당장 1, 2월 달에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안내해드리고자 그 강의 계획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먼저 그 본격적인 강의 내용에 앞서서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희 강의는 1년 풀 코스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강의고요. 학업을 중단하시거나 내지는 재수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임용고시 수험생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요. 학원을 학교처럼이라는 게 저희 모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수업이 있습니다. 물론 주말만 빼고요. 주말만 빼고 일주일 내내 수업이 있고 학습 시간 보장을 위해서 수업은 오전만 합니다. 9시부터 낮 1시까지요. 그렇게 해서 4시간씩 해서 일주일 풀로 월화수목금 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1, 2월 달 같은 경우는 교육학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월, 화, 요일을 바꿔서 그 요일을 금, 토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 목, 금, 토, 09시부터 13시까지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통상 1월 달 정도의 수강 인원은 강의실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120명 정도 그 정도가 수강을 합니다. 그래서 수강 인원에 맞춰서 선생님과 제가 분반을 하게 될 겁니다. A반, B반 이렇게 해서 각 반 담임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모든 수강생들은 고3의 학생부를 기록하듯이 또 학생부에 기록한 내용들로 학사 일정을 관리하듯이 1년 내내 풀로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학교를 다닌다라는 생각보다는 기숙학원을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부를 하시는 와중에 자율적 통제 능력이 떨어지시거나 SDL, 그러니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고 종일제 수업에 따른 그 부담이요. 육체적 부담도 있겠고 또 학습 양에 따른 부담도 있겠죠. 그런 부담들을 덜어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오전반을 하되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일주일 내내 돌리는 방식이 효과적이다라는 게 여러 차례 학생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성을 확보해드린다라는 차원 하에서 1년 내내 시간표는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쭉쭉쭉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오후 시간에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대체적으로 오후 5시까지는 항상 연구실에 있으니까요. 남는 시간 동안은 아마 여러분이 이 밑에 있는 자습실이나 또는 임용고시 학생들을 위한 전용 자습실이 있습니다. 그 자습실에 남아서 공부를 하시면서 필요한 경우 상담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아마 두 달 코스로 돌아가시면서 최소한
선생님과 저하고 2회 정도씩은 전부 다 상담을 하시게 될 거고요. 상담을 하시는 과정에서 학습 곤란, 또 월별, 주별, 연간, 학업 스케줄을 그때그때 중간중간 재점검하시게 될 겁니다. 아울러서 실제 학교와 똑같은 양상이기 때문에요. 형성평가도 반드시 있고 진단평가도 있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매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매일 보는 쪽지시험도 있습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전시학습 확인과 이제 본시학습 또는 차시학습의 진행 과정의 연계성을 위해서 반드시 평가는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곤란하신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학업 성취가 좀 부족했던 영역들은 그 문항들을 보시고 이제 따로 별도로 보충을 하시면 되겠고요. 학원 스케줄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유 있거나 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주도적이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요즘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의 많은 그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중고등학교 입시학원이라든가 중고등학교 다니시면서 들었던 인터넷 강의를 떠올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학원입니다. 다른 종류의 학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뭐 이런 마인드 말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 따라서 강의를 불성실하게 들어도 되고 내지는 강의를 스크롤해서 일정 부분을 빨리 입에 속으로 돌려듣기를 해도 된다. 이런 임용고시하고는 그런 것들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는 앉아있는 시간에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실도에 비례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니까요. 1년 동안 쭉 학습하게 될 것일 거면 일단 의자에 앉아있는 연습부터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육체적인 통제 능력을 배양하시도록 운동도 꾸준히 하십시오. 곧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의자에 앉아있을 연습들을 꾸준히 하시고요. 대학 강의와는 다르게 원하면 내가 듣고 이날은 내가 듣고 이날은 내가 빠진다. 이렇게 출결 확인도 전부 다 하고 그것도 또 컴퓨터에 전부 다 저희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결석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임의대로 출석하고 싶다고 출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지간 학습 분위기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적당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성을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돼요. 나와 개인만 다니는 과외 공간이 아니라 100여 명 넘게 다니는 집단적인 학습 공간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불성실함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라면 성인 고시학원에서는 제어를 합니다. 제재를 한다고요. 따라서 강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반드시 입시를 완료를 해야 되겠고요. 건강에 크게 이상이 있거나 본인의 인신상에 큰 문제가 없는 한 결석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중고등학교 여러분이 다녔던 학원들하고 상당 부분 다른 느낌을 가지시게 될 거고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책임의식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늘 다루어지게 될 내용들인지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제목은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될 시험 회차 수가 차기 학년도니까요. 이제 지금 이제 아직 올해는 2014년입니다만 내년이면 2015년이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응시에 합격을 하셔서 1차, 2차까지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셔가지고요. 발령을 받으실 때가 16년 2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년도, 응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6학년도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교육학적인 표현으로 가장 정확한 우리 시험의 표현은 임용 고시입니다. 가끔 비전공자들이나 교육학에 대해서 문외한이신 일반 대학의 교수님들조차도 임용 고사라는 표현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격을 갖고 있는 교사들의 발령을 위한 선발시험입니다. 따라서 고시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임용고사 또는 임용선발시험 이런 표현을 쓰지 마시고 어떤 표현으로? 임용고시라는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간혹 교육학적인 시각과 용어나 개념적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입니까? 난이도로 치자면 높으면 높지 낮진 않습니다. 전문성으로 치자면 높으면 높지 낮진 않다고요. 사회적인 포지셔닝에 걸려있기 때문에 포지셔닝의 문제로 사시나 행실을 더 우월시하는 가끔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직업의 전문성 차원으로 규정을 하자라면 교사가 아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라면 사시, 행시에 못지않게 임시,
줄여서요. 임용고시를 줄여서 임시라고 부르셔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표현이 뭐라고요? 응? 임용고시라고요. 앞으로는 그 표현 이외에는 다른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면 아, 나는 교사가 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거나 나는 교육학 비전공자입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응?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내용들은 저런 항목들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 아직 경험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시험 일정, 그 다음에 시험 항목과 내용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전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12월 6일 날 시행했던, 토요일 날 시행했던 2015학년도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그 기출문제를 잠깐 보시면서 어떤 유형의 문항들이 나왔는지, 또 문항별 특성은 어떠한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내년 수험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겠는지, 짜야 되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토탈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역사 시험을 준비하실 거면 네 가지 영역, 뭐뭐 있습니까? 한국사요. 배점이 24점입니다. 80점 가운데 24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역사교육론이죠. 예, 배점이 80점 가운데 20점입니다. 그죠? 두 개 합치면 44점. 그럼 남는 점수는 36점. 그걸 정확히 반반씩 나눠서 동사양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동양사, 서양사 각각 몇 점씩? 18점씩. 그럼 2014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도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세계사 문항의 배점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는 사실이고요. 한국사 문항의 배점이 다소 낮아지고 역사교육 문항의 배점도 다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계사 배점의 증대와 세계사 학습 시간 증대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동양사, 서양사 부분의 비중을 훨씬 늘려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제대로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으니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년도 시험 문항의 특성 첫 번째 시작. 배점은 몇 점이다? 총 배점은 몇 점이다? 80점이다. 자, 영역별 배점을 나눠보자. 한국사는 80분의 24점이다. 역사교육은 80분의 20점이다. 세계사는 80분의 36점. 동사양사 각각 나눠서 80분의 18점씩이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무슨 영역의 배점 증가? 세계사 영역의 배점 증가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전년도 문항이 어땠니? 라고 물으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말씀이 적으십니다. 이해하시겠어? 총 배점은 80점이었고요. 네 가지 영역 가운데서 세계사 문항의 배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예년도 문항하고 비교를 해봤었을 때 한국사 문항과 역사교육 문항의 배점이 다소 줄었습니다. 라고요. 아시겠어? 제가 지금부터 강조하는 표현들은 머리에 담아두시고 외워두셔야 돼. 아, 찾아보면 있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머리에 담아둘 게 있고 찾아볼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때야 돼? 전년도 문항에 대한 배점은 어떠셔야 된다고요? 담아두셔야 돼. 아시겠어? 학습자들 가운데 가장, 수험생들 가운데 가장 그 잘못 공부를 하신 분들이 뭐냐면 세계사 배점이 36점입니다. 근데 나는 세계사를 잘 못해. 그러니까 나는 한국사를 열심히 해야지. 또 나는 역사교육을 열심히 해야지. 두 과목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만점을 맞아도 합격은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선호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해가는 게 아니고요. 배점이 높은 과목대로, 배점 순서대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고 학습 시간도 배점 순서대로 배점을 하는 거죠. 배치를 하는 거라고, 학습 시간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가장 많은 배점이 어쨌든 한국사죠. 그렇죠. 네 개 영역 가운데 한국사 공부 시간이 제일 많아야 되겠지. 그 다음은 역사교육이겠죠. 그 다음 통서양사, 이제 서양사, 동양사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집중력 흐트러뜨리지 말고 저 보셔. 그만 쓰고 잠깐 저 봐보세요. 응? 학원 수업도 그럼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지? 역사교육, 한국사, 세계사에 있으면 각각 점수 배점대로 수업 시수가 달리 운영이 되어져야 되겠지? 이해하시겠어요? 제 말 못 알아먹겠어요? 외계어야? 이해하시죠? 응? 학습하실 때 점수 배점에 따라서 학습 시간을 안배해라. 학원 강의를 고르실 때도 그 배점에 따라 시간 안배가 되어 있는 강의를 고르는 것이
최선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해되시겠지? 자, 다음. 세 번째 거예요. 이제 과목별로 어떻게 수험 준비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그러세요. 4번하고 연계해서 설명할 겁니다. 4번에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지금 이런 부분 보이죠? 맨 아래 수험 도서 소개라고 보이죠? 네. 실제 책 표지 부분을 다 스캔을 해서 여기다 올려놨으니까요. 이따가 세 번째 거 영역별 수험 준비를 하면서 네 번째 거 수험 도서 소개를 같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한 서적들 같으시면 미리미리 구입하시고 또 절판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이제 가장 먼저 구입하셔야 될 것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그렇죠? 검정이니까 전부 다 지금 출판사가 7개에서 8개 정도 출판사가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역별로 각각 소개해 드릴게요. 뭐 대체적으로 미래엔, 비상, 그다음에 금성.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중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가장 선택률이 높은 교과서들입니다. 뭐라고요? 비상, 미래엔, 금성. 그렇죠? 중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상하가 있지. 1, 2가 있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한국사가 있고요.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아시아사와 세계 역사의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교과서가 몇 권이야? 4권이야. 출판사별로 있으니까 2개. 네. 2개 출판사를 지정을 해서 4권씩 사야 되니까 토탈 몇 권? 8권. 네. 출판사별로 교사용 지도서를 복사를 하시거나 재본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 노량진 서점들에서 되게 많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들도 하나씩 구입하시고요. 올해가 가기 전까지 교과서 및 지도서 구입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임용고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교과서와 지도서에서부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울러서 국가교육과정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 홈페이지요. 교육과정평가원의 하위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교육과정평가원의 하위 사이트에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다라는 안내문이 있고요. 교육과정 원문과 교육과정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전부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무료로 두 가지를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실 때는 이렇게 쓰여있는 문서를 받으시면 돼. 2012월자로 공포된 중학교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 원문이 있고요. 이 원문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 이 교육과정 안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기본 교과목들, 공통 교과목들에 관한 전반적인 해설을 다루고 있고 교육과정이 변화되게 되는 기본 정신을 소개한 총론 영역이라는 게 있고요. 총론. 그다음에 각 과목별 해설에 해당하는 거겠죠. 강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론. 여러분이 다운받으실 건 총론, 강론? 응? 네, 강론입니다. 강론이요. 네. 역사과요. 역사학과 것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시겠으면 티치스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업로딩이 돼 있을 테니까요. 거기서 업로딩을 다운받으셔도 되겠고요. 선생님 저는 사이트도 잘 모르겠고 다운받은 법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그쪽으로 메일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앞 시간에 지금 간단하게 제가 좀 강조한 게 세 가지였는데요. 다시 한번 주의 환기 시켜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용고시하고는 중고등학교 입시학원과 성격이 다르다. 첫 번째 강조했었죠. 어느 정도의 성실성, 어느 정도의 책임감,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전년도 시험 문항의 특성이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본적으로 뭘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 배점. 말씀해 보셔봐. 전년도 시험 문항의 총 점수는 80. 영역별로 몇 개로 나뉘어지는데 4개. 한국사는 80분의 24. 역사 교육은 80분의 20. 동사양사 합쳐서 80분의 36. 섹션별로 나눠서 각각 18점씩.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년 시험에 비해서 세계사 영역의 배점이 늘어났다. 아시겠어? 그다음 세 번째 강조했던 거. 시험 공부의 기본이자 시험 공부의 출발은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준비하는 것이고 교육과정 해설서와 교육과정 원문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임용고시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서적들이고 도서들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돼. 아시겠죠? 예. 다음 내용입니다. 시험 일정과 내용이요. 뭐 여러분도 전부 다 살펴보시면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은 토탈 몇 차까지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이 실제로 대부분 다 12월 6일, 1차 시험을 시행하는 12월 6일 첫째 주에 끝난다라고 착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험은 정확히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2016년 1월 22일 날 끝납니다. 2016년 1월 22일 날.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저희도 2차 수업을 하고 있거든. 수업 실현 및 면접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전년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이 지금 시험을 끝났다고 노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열심히 2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준비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12월 6일 지나고 7, 8일 가게 되면 또 노시려고 할 거야. 네? 노는 건 언제부터? 1월 22일 이후부터. 아시겠죠? 2차 시험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쉬시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시험 준비는 딱 몇 개월을 하는 거냐면 13개월을 하시는 거예요. 12개월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임용 시험 준비는 몇 개월 하시는 거라고요? 13개월이요. 예,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다시피 1차 시험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학과 전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3교시를 봅니다. 1교시가 60분 기준으로 해서 교육학 시험 문제를 보죠. 한문항인데 논술형 문항입니다. 논술형 문항인데 전년도 시험 문항처럼 학생들이 짐작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가지고요. 아주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껴지는 해가 있는가 하면 그 전년도 시험 문항처럼 학생들이 너무나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나와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임용시험에서 당락을 위한 변별의 기준을 교육학 과목으로 잡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교육학을 출제하시는 분들도 교육학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문항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채점 결과의 변별도는 그리 크지 않은 영역입니다. 나는 되게 못 썼다라고 할지라도 기본 점수로 꽈락은 항상 이상 면하게 해주게 되고요. 나는 너무 잘 썼다라고 치지만 뭐 18점, 19점 이렇습니다. 따라서 최상위 득점자와 최하위 득점자의 급간의 차이, 그 도수의 급간의 차이가 교육학 영역은 생각보다 심하다, 심하지 않다. 통상 12에서 18 정도로 보시는 게 대체적입니다. 물론 잘 쓰신 분들은 19점도 있고요. 재작년 경우처럼 세종시 수석 합격한 여학생처럼 20점 맞은 학생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그렇게 배점 20점짜리를 논술형 한문항을 토대로 해서 60분 동안 작성하게 돼 있고요. 연달아 뒤에 쉬는 시간을 가지고 2교시 전공 A타입입니다. 또 3교시가 전공 B타입이고요. A타입은 크게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A타입, 기입형, 서술형. 기입형 문항은 10개입니다. 원래 그 이전년도 문항은요. 그러니까 2014학년도 문항은 10개가 아니라 15개였습니다. 근데 기입형 문항이 몇 개로 준 거다? 몇 문항이 줄어든 거다? 다섯 문항이 줄어든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전년도 시험 문항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기입형 문항이 몇 가지로 줄었다? 10가지로 줄었다. 원래는 몇 문항이었는데? 15문항이었는데.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이 4개 나왔습니다. B타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타입이 지금 몇 교시에 시험 보시는 내용이라고요? 2교시. 그 다음 B타입도 3교시. 이렇게입니다. 각각 시간은 몇 분씩입니까? 2교시, 3교시가. 1시간 반씩이에요. 그러니까 90분씩입니다. 90분씩.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B타입 문제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항이 또 동일하게 이렇게 네 문항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 논술형 문항입니다. 여기에 두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이건 문항당 배점이 몇 점? 2점씩에서 토탈 20점이 주어져 있고요. 이건 문항당 배점이 5점씩입니다. 서술형은요. 그래서 각각 20. 이렇게요. 그 다음 논술형 문항은 문항당 배점이 10점입니다. 그래서 20점. 토탈하면 80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기입형 문항은 뭘 보고 기입형 문항이라고 하나요? 지문을 제시하고요. 저희 임용시험의 모든 문제는
두 가지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가 문제입니다. 문제. 번호 쓰여 있고 문제가 이렇게 쓰여 있고요. 요 바로 밑이 지문이 쓰여 있습니다. 문제, 지문. 그리고 이 밑이 답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문제, 지문, 답지. 기입형은 통상 이 답지의 길이가 몇 줄 이상을 넘지 않아? 아무리 길어도 두 줄 이상을 이렇게 넘지 않습니다. 기입형 문항은요. 보통의 경우 한 줄입니다. 이런 경우를 기입형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시험 응시하셨던 내용으로 바꾸자라면 주로 완성형, 괄호치기 같은 거 말입니다. 완성형 또는 제한적 서술형. 이런 경우를 통상 기입형의 형태로 부르고 있습니다. 서술형 형태는 이런 패턴하고 비슷한데요. 다만 무엇의 길이가 좀 길어? 답지의 길이가 좀 길어요. 통상 몇 줄? 다섯 줄 정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논술형은 답지의 길이가 더 길겠죠. 통상 10줄에서 15줄입니다. 10에서 15줄이요. 하지만 그 기준은 출제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답지의 분량상 길이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 기준은 출제자들의 문항 출제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세 가지 문항의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주목하시고요. 이것도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우리 임용시험 문항의 특성은 크게 기입형, 둘째 서술형, 셋째 논술형. 조심하셔야 될 점은 이 논술형 배점의 10점 가운데 반드시 채점 기준 1점은 논술의 형식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 본, 결론의 형식을 갖춘 자들에게만 1점씩을 따로 부여합니다. 그런데 임용고시를 치는 수험생들의 약 80%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바로 답을 쓰면 정답만 쓰면 10점을 맞을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형식적 조건이 채점 기준에 1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 두 문항은 최대한 어떤 형식을 갖춰서 답안을 작성하시는 거다? 논술 답안의 형식을 갖춰서 작성하시는 거다. 마찬가지 1교시에 봤던 교육학 문제도 서술형 문항입니까? 논술형 문항입니까? 그럼 채점 기준 안에 역시 뭐가 있다는 이야기? 논술형 서술 형식을 갖췄느냐 갖추지 않았느냐 교육학은 2점이 있습니다. 2점이. 네? 그러니까 논술형 문항만큼은 다른 종류의 문항과 다르게 반드시 형식을 갖춰서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토탈 시험이 끝나는 시간은 거기 보시다시피 동상 2시 20분 정도에 저렇게 끝납니다. 대단히 힘드시겠죠? 아침 9시부터 해서 저때까지 시험을 보니까요. 거의 파김치가 되어 가실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유형들입니다. 출제 범위와 내용들이고요. 저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학은 저런 영역들 가운데서 주로 개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심리,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 행정, 생활지도와 상담 이런 부분들이 위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만큼 교육철학이나 교육방법, 또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전공은 이런 패턴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대로 그냥 옮겨둔 것뿐입니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요. 저렇게 배점이 이루어져 있고요. 문항 숫자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따져볼 건 아까 말한 네 가지 영역, 역사교육,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 각각 몇 문항씩 들어가 있는가라는 거겠죠. 기입형 가운데 서양사 부분이 네 문항, 동양사가 네 문항, 한국사가 두 문항입니다. 그럼 토탈 열 문항이 되죠. 2, 4, 4입니다. 2, 4, 4. 한국사 2, 동양사 2, 동양사 4, 서양사 4. 그렇죠. 기입형에는 아예 무슨 문제가 없어요? 역사교육 문제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역사교육은 외워서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100% 적용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해가지고만은 쓸 수가 없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대학에서 역사교육 관련 강좌를 제대로 듣지 않으신 분들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학원 강의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영역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맙니다. 역사교육은 100% 다 적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암기를 요구하는 기입형 문제는 아예 내지 않습니다. 서술형 문항입니다. 3교시에 2교시에 들어가 있는 서술형 네 문항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배점이 이렇게 한국사 하나, 또
네 개라니까요. 동양사 하나, 서양사 하나, 역교 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3교시에 들어가 있는 서술형 네 문항 마찬가지 패턴이고요. 다만 이제 논술형 두 문항이 한국사 하나, 역사 교육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배점이 큰 부분에서 한국사와 역사 교육이 양분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잠깐 저를 또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또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 열 문항, 둘, 넷, 넷. 둘, 한국사, 넷, 동양사, 넷, 서양사. 하나. 네? 각각 영역마다 몇 개씩? 한 문항씩. 아시겠죠? 여기는 논술형 두 문항은 한국사 하나, 역사 교육 하나. 그렇죠? 한국사와 역사 교육 두 분야가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암기 문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문항의 특성상. 그렇다 보니까 기입형보다는 주로 어디에? 서술형과 논술형에 많이 배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요. 2차 시험 일정인데요. 2차 시험은 지역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시도 12개 시도 교육청 기준으로 삼으면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지도안 작성과 수업 실현을 묶어서 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지도안 작성을 생략하고요. 수업의 개요라고 부르는 플로우 차트만 작성을 하고 바로 수업 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면접을 하죠. 그래서 2차 시험은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수업 실현과 둘째, 심층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렇죠? 날짜가 지금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지금 학생들이 이거 사자로 좀 오타가 났는데요. 15년입니다. 15년에 지금 저렇게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당 평가 시간은 각각 몇 분씩이요? 수업 실현은 20분, 면접은 10분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면접은 문항의 통상 세 문항에서 네 문항 정도를 물어보는데요. 구상형 문항이라는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는 논술형에 가까운 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즉답형 문항이라는 그 자리에서 암기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할수 있는 세 문항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문항별로 5점 정도씩 배점이 주어져 있고요.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배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40점 정도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내용대로입니다. 저희는 지금 실기 교과 아닌 일반 교과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총 배점이 2차 시험이 4대 6. 그럼 1차 시험 배점이 100점, 교육학 20, 전공 80에서 1차 시험이 100점이죠. 2차 시험도 면접 40, 수업 실은 60에서 100점. 1차 시험 100점 가운데 몇 배수를 뽑습니까? 모집 인원의 몇 배수를 뽑아요? 1.5배수를 뽑습니다. 통상 동점자나 동급간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요. 1.55배수 정도 됩니다. 1.55배수 정도요. 2차 시험을 토대로 해서 최종 점수를 합산한 결과 1배수를 뽑게 되는 것이고요. 아시겠습니까? 통상 1배수라고 할지라도 동점자나 동급간이 있으면 둘다 버리거나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둘다 합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단 1점의 점수 차이로나 또는 단 소수점 둘째 자리 점수 차이로 떨어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저렇게 합니다. 1차 시험 합격자. 저기도 지금 사자가 오타가 났는데요. 5년입니다. 내년이죠. 2015년 1월 6일 날 이렇게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 5일 날 나게 돼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날짜는 거의 똑같습니다. 요일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바뀔 뿐이고요. 해년마다요. 공고는 장소,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본인의 수험 번호를 치게 되면 본인의 수험표가 이렇게 나타나고 당락 여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 이상이 대체적으로 임용시험을 며칠 날 보고 또 어떤 과목들을 보고 시간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 임용시험과 관련한 전반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대충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본 강의와 본 파일을 그 티치스팟 홈페이지에 업로딩 해 놓을 테니까요.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좀 부족하시거나 또는 놓치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티치스팟에 회원 가입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효과적이라 봅니다. 두 번째 강의할 내용은 이제 전년도 기출문제 특성과 이에 대한 대비 사항들입니다.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셨다가요. 요 영역은 윤상 선생님이 먼저 한국사 영역과 동양사 영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역사 교육과 서양사 영역을 말씀해 드리죠. 5분만 좀 쉬시죠.